기점으로 나갈게요. 그래 나가겠다. 차고에서 리포브카 가는 게 제일 안전한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서버니 갑시다 그냥. 서버니 갑시다. 무난하게. 서버니 그냥 낙하산 땡겨도 될 것 같아. 바로 펴서요. 저보다 딕님이 훨씬 자리 잘 잡아요. 딕님은 오더도 내가 보기엔 딕님 판단하는 게 지금 방송하시는 스트리머분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단력 하나는 미쳤어. 판단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판단을 하면 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딕님은 자기가 판단할 때도 확신을 항상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그 확신이 대부분 그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이 게임에서. 그래서 딕님 거 보면 엄청 많이 늘는 것 같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상대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 뭐 내 템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디 있을지 뭐 이런 거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딕님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딱 자리 잡고부터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거기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장 한번 줄어들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움직이는 루트도 계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100% 완벽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한 전략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운빨이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을 하는 거고. 딕님 같은 스타일이 일단 한번 그 집을 딱 차온다. 차 들어와요. S. UAG. 그 앞에 초밥집. 화면 기절? 오케이. 나이스. 아, 나 자리 잡는 거 빨리 디스천님한테 배워야겠네. 딕님 방송 보세요. 근데 저 거의 방송을 안 봐서 그 방송 볼 시간에 전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신 거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만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세요. 뭐 게임 안 할 컴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집에만 있어서 그래요. 차 또 한 대 더 온다. 이번에도 초밥집. 지나쳤어요. 센터. 필. 어디 있어요? 초밥집 벽에 붙었어요. 나이스. 아, 얘들은 파밍하고 왔네. 와, 레드존. 와, 레드존. 저 다른 스트리머분들 언급하는 건 상관없어요. 언급은 상관없어요. 아까 여기 왔었지. 언급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까거나 저랑 비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분들 언급한 건 상관없어요. 누가 뭐 했다더라.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지. 어떤 스트리머분은 어떻더라 뭐.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아, 그 스트리머분들은 조님 제가 실력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때 봤을 때는 초창기 때라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제일 얼마 안 했을 때밖에 좀 못 봤으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봤으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된지. 솔직히 엄청 많이 하시던데 실력이 많이 늘었겠죠? 못 봐가지고 최근에는. 루트님
놀러 오신다고요? 놀러 오시면 좋겠죠. 저희 집에 저번에 오신다고 한 말 했는데 여기 먹으러 간 거예요? 너무 멀다. 너무 멀어요. 네, 저기 먹으면 좋아요. 아까 그 집 차 있으세요? 네, 여기 삼투바이 있어요. 가죠. 미안해. 저 더 가야지. 미라클님 잘하시죠? 미라클님 예전 그 더엘림하고 같이 듀오하고 스쿼드 뛰실 때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엄청 잘하시대요. 게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엄청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저요? 전 스트리머 중에서는 항상 말했듯이 스트리머 중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주게요. 잘하시는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잘하시는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그냥 보통 수준. 그냥 아 뭐 좀 하는구나 그 정도? 막 엄청 잘한다 약간 뛰어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 그냥 아 좀 하구나. 아 좀 하는 놈이네. 그 정도? 오토바이 가자. 뭐요? 다 잡았어요? 네, 죽었어요. 사이가 소음기 개꿀. 나도 M16이나 써볼까? M16 좋은 계속 쓰다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근데 연사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연사 안 된다는 단점 하나 빼고는 계속 쓰다 보니까 어머 나쁘지 않네. 한 그 정도? 물론 제 주력 총기는 스카긴 해요. 제가 단발 광글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연사를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딱히 차 한 대 더. 아닌가? 잘못 봤다. 아 잘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집에 있다. 아까 S 방향. 저기가 100, 200, 300, 500. 오, 그럼 저기 들어갔는데 먹고 오고 오면 안 되겠죠? 네, 좀 멀네요. 좀 멀네요. 저희 그냥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S방향 500m. 아, 저 집에 있어요. 예, 두 파티 같아요. 밖에 한 명 나와있다. 한 대. 한 대. 두 대. 아 이거 7탄 근접에서 만져봐. 얘는 저희 집 에어컨 소리 그렇게 안 가. 네. 저 타이어 터뜨려 버릴게요. 야, 타이어도 터뜨리고 울타리도 부러지고. 네, 울타리가 가려가지고 창문에 있네요. 그 2층 왼쪽 조그만한 창문. 아 저기 톡백이 보였어요. 오케이. 아 진짜 애딱보다 역시 카고팔이 좋아. 아아 개자식이 날라온다. 어디서 쏘는겨? 아, 그 조그만한 창문. 아 저기 있구나. 왼쪽에서 두 번째 500m 놓고 쏘시면 돼요. 그래도 피 많이 달았을 거예요. 와, 나 이걸로 쓰기 진짜 힘드네. 에케로는 좀 힘들죠. 뭐야, 8배율이십니까? 네, M16이 또 좀 그래. 다른 총보다는 상당히 나은 게 탄속이 워낙 빨라서 그럴 거예요. 차 온다. 345. 올라간 거 같은데. 저 있네.
전 안 속해요. 분기가 아니라서. 네. 저희 75방향에 뭐 사운드 들려 동력이 가라. 네. 가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고 다음 자기장 때. 저기로 좁혀지면 저기가 참 좋아요. 쏜다. 아까 거기. 예, 아까 거기. 미친. 옥상. 오른쪽. 근데 쏘지도 못해요. 문 닫았어요. 저기 그 195방향 UAG. 쟤네 딱 걸치네. 너 5탄이 왜 이렇게 없냐? 108밖에. 나 쏴. 그만 쏴. 안 보이잖아. 왜 쏘고 그래. 안 보이면서 쏘고 있어. 어, 뭐야. 다시 와요. 다 필인데. 붙을게요. 왜 오른쪽으로 수류탄 가세요. 조심조심. 거기. 네. 안 들어갔어요. 건물 못 들어가. 뒤에 있어 아직. 자기장 저희 쪽 좁혀졌어요. 갈 필요 없어요. 애들만 조지면 돼. 밖에 있어요. 오른쪽이 보였다. 뺄게요. 아, 왼쪽 기절 붙을게요. 시점으로 나갈게요. 아, 왜 그냥 나가야겠다. 이거 뭐야, 둘 다 죽이셨네. 뒤졌어. 있나요? 카구팔? 있어. 팔배열도 있고 카구팔도 있고. 난 스카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먹어야지. 차 온다. 우리 집. 들어갔다. 밖에 파랑이 절 하나 더. 다 나이스. 한 대 더. 때렸어요. 피가 없는데. 개피. 애들 두 명. 차 터질라고요. 터지냐? 사운드 들린다. 오른쪽 돈다. 우리 건물 붙었어요. 오른쪽. 네, 거기. 좀 안에 들어갈게요. 둘 다 붙었어요? 한 명만. 살릴 수 있나요? 저 차 뒤까지 왔어요. 오, 우리가 센터다. 나갈 필요 없겠다. 아, 이거 씨 손잡이 못 꼈는데. 아, 맞다. 1층에도 손잡이 있지. 아, 근데 거기서 딱 뚝이 터지냐? 애들 오겠다. 이제 오는 애들 다 뚝값 해면 돼요.
저 차 터뜨릴게요. 내렸다. 유에이지 뒤에. 오케이. SW 방향. 저희 이제 여기 막으면 돼요. 찐다. 아래로. 다음. 그 얘네들 어디 갔지? 돌던 애들. 모르겠네요. 저 탄 들어갔나? 탄 일단 90발. 저도 탄이 100발밖에 없어요, 실탄. 아, 쟤들 시체 개 많은데. 얘들 어디로 붙었겠어? 집 옆에 붙었을 거. 이평 집에 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W 방향에 있는 저희 발 앞에 차온다. 그러니까 요 집에 개피. 아니. 아, 오케이. 그럼 다른 애 오겠다. 나 연사 안 써야겠다. 지금 50발 남았어. 필만 만들어 놓고. 아, 있다. 이평집? 그, 예. 예, 걔들 무시하죠 일단. 이거 잘하면 뚝배기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딸 수 있으면 쏘세요. 킬. 기절. 저 수리탄 던질게요. 요 집 안에 있어요.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못 잡았어. 냅두죠? 옥상 1뚝 있다고요? 어, 그렇네. 10, 30 방향? 총소리. 나무 뒤에 가려있는 것 같은데. 와, 자리 개꿀이다. 부동산 기가 막혔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데? 아, 저기 하나 긴다. 제기. 필. 근데 오토바이 파티는 어디 갔어? 오토바이 파티가 잰 거 같은데. 하나 남으네. 걔 죽었어요, 오토바이? 예. 그럴 수도. 저 있다. 어디요? 아, 오케이. 피 터지는 거 확인. 둘 다 죽였네요. 쟤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30방향에 있는 애들하고. 근데 30방향에 있는 애들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 드링크 좀 드릴까요? 드링크 저 10개 있는데. 많아요? 좀 주셔도 괜찮죠. 저 안으로 네. 안으로 건물 안으로. 바로 밑에다. SE. 제가 밑으로 2층 내려갈게요. 잠깐만요. 밑에 연막 폈다. 아, 밑에 있다. 두 명. 돌 뒤에 있어요. 한 대. 다음. 쟤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105 방향. 킬. 걔들 끝이에요. 105 방향. 예, 솔로 하나 있어가지고. 아, 쏜다. 345. 아, 확인. 지금 확인. 됐다. 3명 남았어요. 그러면 옆에 이평집에 2명 있을 거고 1명 어디 있어? 확인 안 돼요. 나머지 1명. 어? 발소리. 저희는 가야 되네요. 그럼 여기 아래 능선으로 떨어지면 되죠, 저희는. 네, 1명 잡고 이평집 2명 잡으면 게임 끝나네요. 1명 어디 있냐? 밖에 1명 있네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3층에 있나? 저 3층 거 우리 3층 건물에 한 명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밖에 있나? 밖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모르게 그 여기 앞에 1평집 그럴 그 수도. 3층 건물 뒤에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럴 수도. 거기 아까 거기 제가 두명 있었어. 죽였었는데 글로 붙었을 수도 있어. 예, 거기 붙었을 수도 있어. 아면 저희는 능선 밑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65방향. 능선 돌아가서 수리탄 같은 거좀 챙겨가지고 여기 차 터뜨릴게요. 놀래라. 있다. 아, 저기 있다. 75. 빼기. 나이스. 그러면 여기 두 명. 라스트. 어, 잘못. 연막. 쏘리. 어, 쏘리. 어이, 왜안 들어가냐? 어, 튀어나왔다. 혹시 조심, 딴 데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안 갔긴 한데 수리탄 없나? 여기 안에 하나 무조건 있었어요. 아씨, 수리탄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장 조심. 여기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저 안에 연막 부릴게요. 건물 안에. 애들이 시야가 가려지면 불안하단 말이야. 사방에서 돌아가서 좋은 자리 잡으면 돼. 돌 보이죠? 지금 345에. 예, 나무도 있거든요. 예, 잡으면 돼요. 어차피 쟤들 나와야 돼요. 쟤들 나와야 돼. 한 명, 기절, 나갔어요. 하나 더, 집 안에. 뚝배기. 아, 나이스! 나이스! 아우. 됐어. 부동산이 오졌다. 몇 킬이에요? 8킬이에요. 와우.